할 수 있습니다. 고지전 킹 오브 더 힐. 다 생각이 있어서 만든 거예요. 고지전을 해야 돼요, 우리는. 그리고 보면은 이 무게 중심이 굉장히 잘 맞습니다. 보면은 뒤에 쏠린 것도 아니고 앞에 쏠린 것도 아니야. 그렇게 중간에 있어. 남자의 생명은 허리, 자동차의 생명은 허리야. 뒤로 후진을 한다든지 그런 게 없어가지고 굉장히 안정적이야. 그리고 그 포스 다운이라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부앙 하면서 이제 혹시라도 그 차체가 밀릴 때 여기서 이제 엔진의 그 마력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차체와 지면과 차체 이제 수직 90도로 이제 힘을 실어주는 역할, 요런 것까지 하면은 굉장히 과학적으로 설계가 되었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쁘지 않아. 포스 다운도 중요하거든요. 이게 F1에 쓰이는 기술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방이 안 잡혀요. 그럼 기다려야겠네. 환실 좀 갔다 오겠습니다. 방 잡히는 동안 제 미적 감각 구경하고 계세요. 이 방이 잡혔구만. 좋아, 나의 활약을 보여주겠어. 야, 1900 있다 저쪽에. 무서운 녀석이야. 뚜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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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내가 헐다운을 보여주지. 여러분 잘 보세요. 요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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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곱살이 껴가지고 헐다운을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 비켜봐. 운이? 야 장갑 벗어. 야 무슨 장갑차를 만들어놨어. 어 왔다. 나나나나나 위에서 내려 찍는다. 어 나나나나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헐다운 헐다운. 캐리어 도와주러 간다. 야 높이가 높아가지고 뒤에서 공격도 돼요? 와 완벽해 완벽해. 헐다운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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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앙 부앙 부앙. 아 잠깐만, 왼쪽 부품이 공격을 하지 않는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그렇지. 어나나나나나나나나나. 야야 낑겼어 살려줘. 어나나나나나나나 시즈 탱크. 어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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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누구야 핀포인트 사격한 녀석. 이럴 수가. 어, 야 근데 어떻게 이겼냐? 아, 내 무기. 어, 라이터 머신 건 없었어.
아니 너무 이거 지지대가 약한데? 큰일이다. 치명적인 약점을 발견했습니다. 지지대가 너무 약해요. 위에 거 날려버리니까 무리가 없어지네. 큰일 났다. 이거 빨리 이거 재수정 재설계 들어가야 되는데. 아, 치명적인 약점이라니. 큰일이다. 이럴 수가. 나 스카이프 아이디 기억 안 나는데. 왜 스카이프 연락처 받아서 뭐하게? 왜요? 못 보는 거랑 스카이프 연락처랑 무슨 상관이야? 자, 헐다운이 빛을 발할 때가 왔다. 헐다운. 헐다운 된다니까. 아 진짜 헐다운 돼. 프리즐 쩔었다. 아 진짜 헐다운이야. 야야야 너 무기 터지면 안 돼. 야, 나 히어밴드 나갔어. 내 여성성을 강조한 헤어밴드를. 여혐이세요? 건방진 뉴스. 헤어밴드를 없애다니. 그렇지. 돌아갔어. 가드. 어그로크로 죽겠다. 아군들아 빨리 잡아. 안돼. 아 자꾸 저게 나가네. 야 캐리어 장갑차 방어력 쩔어요. 5만 글 다 달아놨어. 야 저긴데? 야 방어력 진짜 세다. 야 피가 657인데 달지가 않아. 이거 뭐 도탄 기능 있나 이 게임? 피가 별로 안 나는 느낌이다 캐리어 거. 아 이거 진짜 방어력이 있나 본데 이거? 아 근데 졌어. 아 시간 다 됐다. 일단 방이 잡혔으니까 이거 방 캔슬될 때까지는 계속 할게요. 방 잡히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잖아. 어 캔슬됐네? 그래. 대대적인 수정이 들어간다. 잘못한 것 같아. 이럴 수가. 이건 뭐야? 스토어 마켓. 이거 현금이에요? 게임머니야? 6,500원. 엄청 비싸네. 레벨 7 돼야 되는구나. 아니 됐고. 아 88mm. 아 이거 레벨이 안 되지. 보자. 샷건 76mm. 만들려면은 스크랩이 좀 많이 필요하네. 메탈 스크랩. 잠깐. 혹시 마켓에서 스크랩도 파나?
판다. 뭐야 이게? 이런 거 사볼까? 500개 곱하기 5, 520, 5735. 이게 더 싼데? 아, 경매장이야? 아, 그래? 그러니까 즉시 구입이 아니에요? 오더. 그러니까 이거 즉시 구매 같은 거 있지 않나? 즉시 구매 같은 건 없나? 솔드. 뭐 즉시 구매 같은 거 있을 것 같은데. 아닌데, 바로 사지는 건가? 볼게요. 바로 사지네. 저 76mm 포 달겠습니다. 안 되겠어, 이 녀석들. 이 속공도 있네. 76mm로 간다. 500개 샀어. 맞아. 빌드. 만드는데 5초 걸려요. 나차 언락됐나 이거? 한번 봐야겠다. 만들었습니다. 76mm 주포. 좋아. 만들었고. 이건 뭐지? 아, 이거는 뽑기네. 레어 파츠를 얻을 수 있고 막 그렇다네요. 뽑기야, 뽑기. 그리고 이건 뭐 어떻게 한 거야, 이거? 여기 뭐 여러 개가 많네. 한번 뽑기 해볼까요, 여러분? 어차피 지금 만들 수 있는 것도 없는데. 88mm. 만드는데 1시간 걸려. 어차피 레벨도 안 되는구나. 뽑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들 게 없어요. 아, 76mm를 두개 달까? 아, 그런 거안될것 같아. 얍! 뽑기 해보겠습니다. 뇽? 뭐야? 이 끝이야? 뭐 안에서 이거 까는 거 없어? 어떻게 까는 거야, 이거? 뭐, 뭘 얻었다라는 걸안 알려주네? 뽑기 아닌가? 아니면 이 컨테이너 자체가 뭐 그건가? 이거 뭐지? 뭐 잘못 이해했나, 내가? 잠깐만요. 빌드 한번 보겠습니다. 뭐 보면 알겠지, 뭐 컨테이너가 있는지 없는지는. 아, 오픈. 아, 여기서 오픈하는 거구나. 얍. 야야, 슬롯이냐? 야, 그러지 마라. 이럴 수가. 이씨, 바퀴따위를 주다니. 자, 여러분, 대대적으로 공사 들어가겠습니다. 시공 좀 하자. 아이, 버려 이거. 2차 올락된 거 아니야? 아니네. 아직 이게 재료가 모자란 거예요? 이게 왜안 되냐? 재료가 없나? 왜 이래? 근데 왜 몸뚱아리가 없죠? 여기서 차를 만들어야 된다고? 이게?
프레임 4 곱하기 4 파워 스코어 20, 24 10에 36. 아 얘가 가볍네. 체력은 적은 대신에 다시 좋아. 건 캐리어라고 하나? 무조건 포탄만 땡기겠습니다. 됐어. 자 여기서 바퀴도 달아줘야 되네. 350, 38, 38에 600. 좋아. 아 근데 나 이거 자동차 설계해 본 적이 없는데. 제가 자동차는 잘 모르는데 설계 들어갑니다. 바퀴 큰 걸로. 아 잠깐만 왜 안 달리지? 왜? 어 됐다. 그리고 앞부분을 또 가려줘야겠네. 잠시만요. 이거를 좀 더 앞에 당겨가지고 바퀴를 가려줘야 되나? 이렇게? 어 이게 맞는 것 같다. 맞죠? 엔진 기다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좋아. 엔진 보자. 112 HP에 360km. 72km인데 HP가 굉장히 낮네. 좋아. 아 좀 들어가 봐. 아 친구야. 아 이거 근데 넣기가 힘들다 의외로. 왜 안 들어가지? 아, 안에 넣고 싶은데. 들어가 보세요. 아 잠깐만. 제발 부탁이야. 그래 하나 더. 미칠 듯한 엔진 수용량을 자랑하겠다. 왜 안 들어가지 여기? 됐다. 아 엔진 지렸다. 와 엔진이 굉장히 마력이 셀 것 같아. 좋아 좋아 좋아. 근데 제가 이건 뭐야 이거? 이건 뭐예요? 뭐야 이거? 좀 무거운데 가벼운 걸로 갈까? 아, 나 이거 잘 모르겠어. 차를 만들 줄은 모르겠어. 일단 주퍼부터 올려봅시다. 76mm. 어디 올릴 것인가 라는 게 중요한데 여기 올려야겠지? 나중에? 좋아. 그럼 판때기로 엔진을 보호해야겠죠. 막읍시다. 근데 요 사이가 비는데. 아니야 바퀴를 만들. 바퀴를 넣자. 그래 보자. 60HP에 100km인가? 두짝인데 바퀴가 안 달려요. 왜 안 달려? 비켜. 좋아. 아 이거 때문이구나. 뭐야 이거. 여기 빈 공간을 어떻게 해야 될까? 난 저건 모르겠네. 아이디어 있습니까 여러분들? 저 빈 공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엔진 한 개 더 넣어 그냥? 할 거 없는데? 아니야. 저기에는 뭔가 어이 뭐야. 빈 공간으로 놔둘까?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빈 공간으로. 괜찮잖아. 탄이 지나간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여기 뼈대가 아무것도 없네. 앞쪽에 장갑을 둘러야 된다.
좋은 의견이야. 어떻게 둘러야 되지? 아, 머리 나쁜데 나. 뒤집는 거. 오, 좋아. 아, 76mm 달긴 달 건데 이제 어떻게 다느냐가 중요한 거죠. 아, 이 창의력 부족이다. 큰일 났다. 머리가 나빠서 이거 견적이 안 나온다. 우야지. 일단 이거는 막아놓는데. 아, 저거 우주선 조수석은 꼭 필요한 게 뭐냐면은 저게 그 이게 엔진 파워, 아 이거 파워가 높아요. 아, 에너지가 그래서 무기를 많이 달 수 있어. 그래서 그래요. 무기 달아야 돼서 그래. 앞에 달자. 좋아. 이렇게 달면 되지. 근데 밑에가 없는데. 밑에 뭘로 커버 치나? 이걸 달아야 되나? 잠깐. 뭐 이래 이거. 아, 이렇게 달아야 되나? 아이씨,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설계를. 재료가 없어요, 재료가. 뭔가 모질한데 재료가. 아, 바퀴를 달라고? 알았어. 아, 근데 이게 지금 뭔가 받아줄 게 필요한데, 여기. 뭔가 좀 더 만들어야 돼요. 기다려봐. 일단 어떻게 달고 보자. 아, 이거를 앞에 달아줘야 되나? 바퀴를 달려면? 아닌가? 바퀴 어떻게 다는 거지? 씨, 어떻게 다 한 거야? 어, 된다 방금. 뭐니? 이게 아닌데. 여러분, 여기서 지금 막혔어요. 앞에 다는 걸 모르겠어. 긴급 사태야. 얘가 뭐? 아, 이게 범퍼야 설마? 아, 아, 이게 범퍼였구나. 아, 죄송합니다. 어쩐지. 됐어, 됐어, 됐어. 좋아. 바퀴 한 개 더. 짝짝이로 단다. 괜찮으려나? 뭔가 아포칼립스한 느낌이 필요해 나는. 자,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을 오오오 느낌아 느낌아 이렇게 만들면 되겠구만. 뒤집어봐. 아, 이거 어떻게 뒤집지? 이거 짝이 맞아야 되는데. 아니고 아니고 이거 어떻게 뒤집지? 리버스를 어떻게 하지? 여기서 잠깐만. 아니, 짝이 안 맞아. 이거 지금 이거 오른쪽에 있는 거를 왼쪽에 붙여야 되는데 리버스 하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여기서 아, 어떻게 돌리지 이걸? 오른쪽으로 어떻게 돌리지? 머리가 아프군. 안 되는데. 어떻게 돌려야 되지? 난 이거 돌릴 이거를 반대로 돌리지를 못하겠어 이거를. 어떻게 돌려야 되지? 이게 QER이 있거든요. Q는
는 이렇게 위로 돌리는 거고, 이렇게 돌리는 거고, 이는 이렇게 돌리는 거고, 알은 이렇게 돌리는 거거든. 아, 뒤지는 방법을 모르겠어. 아, 짱나. 어떻게 뒤집어야 돼 이걸? 안 돼요? 짝이 안 맞아? 아, 안 되나? 생긴 것처럼 태생이 안 되나? 뒤집는 게? QQZZ? ZZ, 아, RR. 아, 이게 태생이 안 되나? 아, 그런가? 아, 맞네. 처음 걸 잘못 줬다고? 그래? 이거를. 내가 머리가 나쁘긴 나쁜갑다. 확실히 사람 죽일 줄만 알지 이거 만들 줄 창의력이 없어. 여러분들, 대한민국 주입식 교육이 이렇게 안 좋습니다. 아, 맨날 수능 공부만 하다 보니까 이거 대가리가 안 돌아가네. 이거 큰일이네. 인생 헛살았다 진짜. 머리가 안 돌아가. 아유, 덧없는 인생. 이건 되나? 아! 아, 대충 뭐 된 것 같긴 한데. 이게 기본이 달라서 그런가? 아, 그냥 달아 달아. 몰라 몰라. 주둥아리 달아 그냥. 어제 맞기만 하면 돼. 그다음 갑자기 짜증나기 시작하. 없어. 지금 차체가 없어서 그래요. 없어 없어. 아쉽지만 없어서 그럽니다. 이해하세요. 야, 그냥 막아 막아 막아. 대충 막아. 아유. 됐어 됐어 됐어. 막기만 하면 돼. 이제 달면 되는데. 빰빠. 범퍼가 안 달리지. 아니야, 알아서 하면 안 돼. 알려줘 빨리. 아, 머리 나빠서 안 돼요 이거. 알아서 하면 안 된다고. 빨리 알려줘. 외형은 신경 안 써도 돼 생각해보면. 아, 이게 커서 그런가 보다. 안 되겠다. 아니, 나 머리 나빠. 만들지 못해 지금. 이걸로? 이게 안 달리지. 범퍼가 안 달리는데? 왜 이러지? 아니, 그니까 뒤에 안 달려요. 아, 답답해. 어, 빡쳐. 이렇게 된 이상 깽판을 놓는다. 아, 됐어. 코끼리. 이거 바다 코끼리 같지 않나? 마음에 들었어. 역시 마계조는 이렇게 하는 것이지. 바다 코끼리 완성. 좋아 좋아. 방어력을 더 뗀다. 좋아 좋아 좋아. 그리고 여기가 지금 측면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아, 잠깐만. 아, 나 이거 진짜 이거 돌리는 거 되게 어렵네. 아니야, 우린 딱히 방어력을 증가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자, 무기 달겠습니다. 드디어 올라간다. 76mm. 와. 아, 근데 포각이 안 나오. 잠깐. 이러면은 높이를 좀 더 올려야 되겠는데. 구슬밖에 없나. 아까처럼 또 올려야 되나.